내일장 미리 보기 함께 준비해 볼 텐데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뭐 역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네. 이어졌는데 아,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내일도 사실 뭐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떻게 네.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의 공백이 너무 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방향성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5%가 넘어가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가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끼시다시피 반도체 IT, 2차전지, 제약바이오 혹은 그 외 섹터 사실 최근 들어보면 뭐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악재 뉴스가 지금 너무 많은 상황. 네. 특히나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연속성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한 시간 단위로 혹은 그쵸. 분 단위로 이 좋은 뉴스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소멸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외국인의 수급의 회복 속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IT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좀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한 주이다 보니 그 실적의 숫자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살펴보면서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좀 바닥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저희가 좋은 섹터나 업종을 좀 골라서 한번 좀 미리 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을 보세요? 일단은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라든지 엄청나게 좋은 기술력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그쵸. 시장에 노출이 됐죠. 노출이 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좋은 매수세, 매기세가 조금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하면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적이죠. 그쵸. 근데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제약바이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시점이긴 한데 워낙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주가의 투심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의 성장성을 높게 지금 점치는 그러한 시각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지금 내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2차 전지, 로봇, AI, HBM 엄청나게 많은 정말 핫한 테마들이 한번 휩쓸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미처 제약바이오주들의 실적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한 실적들을 좀 내왔고 특히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또 이제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러한 이슈가 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지금 내오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만약 주가의 반등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뭐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도 충분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걸 보세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레고캠바이오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레고캠바이오? 네, 일단 뭐 항암치료 시장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그 시장에서 기술력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부각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ADC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체의 약물을 접합하는 기술을 이제 네네. ADC라고 하는데 지금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항암 이 치료제 화학 치료제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 세포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패턴이다 보니 차세대 이제 항암 치료제로 굉장히 각광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뭐 끼어들 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다섯 군데서 지금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틈을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유일하게 레고캠바이오가 지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들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링커라고 하는 기술, 그러니까 향채와 약물을 그 사이에서 이제 붙여주는 기술을 이제 링커라고 하는데 그 기술로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좋은 기술력에 대한 기대치, 기술 이전에 대한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 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레고캠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는 마일스톤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일스톤 계약이 뭐냐면 완전하게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향후 결과 데이터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받는 거거든요. 일단 계약금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임상 1상, 2상, 3상 결과에 따라서 그 추후에 이제 대금을 또 지급받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은 결국엔 그 기술력을 높게 사기 때문에 앞다투어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빠르게 이 네. 마일스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 레고캠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러면 언제 어느 가격에 우리가 사야 되는지 이제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격 전략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 보이시죠? 네. 이날이 뭐였냐면 유한양행에 임상 데이터 결과가 있었을 때 유한양에 두 자릿수 빠지고 오스코트 두 자릿수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데 거래량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3거래일 동안 그때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지금 되돌려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시초가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거나 오늘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선을 좀 제시드리고 싶은데 네.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언제 매수를 했던 레고캠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99.9%는 손실이다라고 좀 보셔야 네. 될 것 같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만 원은 제가 손절가를 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사실 이 4만 5천 원대 박스권 상단은 어떻게 돌파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거래량만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한번 시세가 나면 굉장히 강하게 시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내일 시초가에는 레고캠바이오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